자, 생리장애. 연맥이 있어야, 여육이 있어야, 연맥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큽니다. 근데 여육은 더 잘 커요. 질소실 비료는 세포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세포의 크기를 늘립니다. 이게 더 잘 커요, 이거보다. 질소가 많으면 이렇게 엠보싱이 나옵니다. 가리결핍. 가리결핍은 어떻게 나오냐면, 가리 같은 경우는요, 노염에 나와요. 신염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를 둘러요. V장으로 둘립니다. 밑에 입에 V장 테를 두르면 가리결핍이다. 황산가리는요, 밑거름으로 드시고, 윗거름테로 연면시비 하시려면 염화가리가 나요. 자, 그리고 붕소과잉. 바가지 진다고 그러죠? 바가지 진다. 하나는 염류 집적됐을 때 바가지 형태 나오고, 붕소과잉일 때 바가지 형태 나오는데요. 염류 집적 같은 경우는 요 테가 안 나옵니다. V자 형태가. 붕소과잉 같은 경우 이렇게 V자 형태가 나오면서 얘가 타들어가요. 붕소과잉 같은 경우는 바가지 진 상태에서 V자 나옵니다. 생기시면은 그의 동사 접으셔야 돼요. 칼슘결핍 같은 경우는요, 신염하고 깻잎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파리나 새끼 이파리나 다 똑같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테를 둘러요. 칼슘이라는 그 이온은요, 무거워요. 이동이 잘 안 돼. 가리나 질소 같은 경우는요, 노엽에 있는 자기 성분을 신염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노엽의 증상이 많이 나옵니다. 물에 의해서 이동이 돼요. 토양에 있는 칼슘을 물에 의해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결핍이 나온 그 원인이 뭐냐면, 물의 이동이 없으면 칼슘결핍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 물의 이동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안 줬을 때. 두 번째로, 공중습도가 100% 이상 돼서 기공이 열려도 증상작용이 안 돼가지고 물의 이동이 없으면 칼슘결핍이 나와요. 정상적이어도. 그리고 세 번째로, 뿌리가 갔을 때. 그러면 칼슘결핍이 나왔다. 무조건 칼슘 영양제를 뿌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뿌리가 나왔나? 중에 아 내가 욕을 못했구나. 습 관리를 못했으면 습을 낮춰주고, 물을 안 줬으면 물 주면 되고, 뿌리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고 그러겠어요. 뿌리가 나왔으면 위에 영양제 쳐주고 밑에 발근제 쳐주고.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에서는. 그럼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이 신약 부분이 못 자라가지고 이렇게 마른 목걸이 됩니다. 그 깻잎이 씨는 한 0.8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500kg에요. 그거 최소한 두 덩어리는 넣으셔야 되는데, 요런 기계가 있습니다. 신경로탈이라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요거 인대연행에서 해주는데, 이게 볕집을 집어넣고 한번 딱 가면 40cm 들어가요. 잘 들어가죠? 딱 한번 간 건데 잘 들어가죠? 그죠? 200평 한동에 볕집을 1톤을 넣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는 건데, 이분은 이걸 두 번 돌렸어요. 두 번 칼날을 갈아가지고 3단 절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말아달라고 하세요. 3단 절단하는 걸 말해야지, 그냥 볕집을 그 기른 채로 놓으시면은 다 걸려버려요. 죽은 세포에 붙는 게 세포 곰팡이. 저온 다습입니다. 저온 다습. 한 12, 13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피 곰팡이 병이 붙었다 하면은 저온보다는 뭐냐? 습이 거의 100% 갔다. 아까 그랬어요. 온도를 8도 맞춘다고 그랬죠. 제피가 안 나와요. 습만 잡으시면은 제피가 안 나와요.